이곳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로얄 홀 오브 인더스트리. 몰려든 취재진들로 가득한 이곳에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니, 이분은 헐리우드 스타 크리스 햄스워드? 뒤이어 국내에서는 천민밀로 유명한 배우 여명까지. 그야말로 초특급 셀러브리티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 누구예요? 혜니 씨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잘생긴 외모와 젠틀한 이미지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혜니 씨. 그 인기 이곳에서도 여전하죠? It was gorgeous. 미국 그 미드 있잖아요. 계속 호화이파이브 많이 찍고 있었어요. 블록버스터 액션 드라마 하와이 파이보에 출연.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하는가 하면 각종 해외 영화를 통해 꾸준히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I have a Korean movie coming out this 추석, I believe, this summer. 문소리 and 성경부, and it's a big action movie, and we're really, really excited about it. 그런데 이런 젠틀맨 해니에게도 꼭 한번 출연해보고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NL 있잖아요. 한국에서. Saturday Night Live. 그런 거 해보고픈.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곧 해니의 이런 모습 볼 수 있는 건가요? 피디님, 바로 연락주세요. 좋아하는데요. 다음날 호주의 맑은 하늘을 지붕삼아 촬영 준비 한창인 해니. 소품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는데요. 일 열심히 했는데. 드디어 촬영이 시작되고 어디나 묘하게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 옛날에 그 엑스맨 영화 있잖아요. 울버린 영화 여기서 찍었어요. 아, 역시 그 여유로움에는 다 이유가 있었군요. 호주의 멋진 풍경을 배경 삼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스투핏을 선보이는 해니. 저는 그냥 청바지랑 티셔츠하고 아니면 뭐 보통 셔츠랑 모자랑 굿즈 편한 스타일. 하긴 이 남자에게 뭔들 안 어울리겠습니까? 인정. 그런데 한창 촬영하다 말고 어딘가에 푹 빠진 해니 씨. 그 정체는 바로 농장 한쪽 옹기종기 모여있던 귀여운 양떼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 반항 한번 못하고 속살을 내어주는 양들의 혜니 씨의 표정 점점 어두워졌는데요. 이런 혜니의 마음도 모르고 직접 양털 깎기 체험을 권유하는 냉정한 사장님. 마음 약한 혜니 씨 결국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바다 건너 호주에서 만나 더욱 반가웠던 혜니 씨와의 유쾌했던 시간. I'm coming to Korea soon, so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there. 사랑합니다.